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뉴스 이하윤입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8월 15일 제71주년 광복절을 기념하는 경축 행사와 음악회가 경남 도청에서 개최됐습니다. 경남도 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가 충남 태안에서 스프레이 국화 실증 시험 재배와 현장 평가회를 실시하는 등 스프레이 국화의 전국 보급을 위해 나섰습니다. 경남도는 청소년들의 국제적인 마인드를 함양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2016년 청소년 국제 교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경남도 농업기술원이 최근 밀도가 늘어나 피해가 예상되는 미국 선녀벌레 등 돌발 해충에 대한 집중 방제 지원에 나섭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8월 15일은 71주년을 맞은 광복절이었습니다. 경상남도가 광복절을 기념해 도청 신관 대강당에서 제71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기념사, 독립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경려금 증정, 경축사, 광복절의 노래 제창, 만세 삼창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도는 이날 애국지사 자녀 2명과 유족 304명에게 경려금을 전달하고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경축사를 통해 한일 관계 문제는 일본의 옹졸함에서 비롯됐다며 증오심보다는 일본을 제압할 수 있도록 정치, 경제적 힘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래의 일본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정치, 경제적 환경을 우리가 형성을 하면 되는 것이죠. 한편 이날 오후 도청 광장에서는 광복 71주년 경축음악회가 열려 도민과 함께 광복의 기쁨을 되새기고 즐기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경남도 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가 그간 육성한 스프레이 국화의 전국 보급을 위해 나섰습니다. 화훼연구소는 스프레이 국화가 도내에서만 재배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충남 태안에서 스프레이 국화 현장 평가회와 실증 시험 재배를 실시했습니다. 평가회에서 옐로우 키드와 러브 마인, 조이 크림 등은 초세가 강하고 화형 화색이 우수해 참가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으며 수출용으로도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아 재배 의사를 표명하는 참석자들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화훼연구소는 올해부터 케냐와 인도 등에도 해외 실증 시험 사업을 추진해 경상남도에서 육성한 신품종의 해외 인지도를 높이고 해외 수출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상남도는 청소년들의 국제적인 마인드를 함양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2016 청소년 국제 교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번 청소년 국제 교류는 지난 2011년 양도성 자매 결연 체결 이후 청소년과는 처음으로 진행된 것으로 올해는 중국 흑룡강성 청소년들이 경남도를 방문했으며 내년에는 경남 청소년들이 중국 흑룡강성을 방문하게 됩니다. 청소년 교류단 일행은 통영 해양 스포츠 체험을 시작으로 미륵산 케이블카, 한산 대첩 축제, 동피랑 마을 방문 등 다양한 현장 체험과 역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도는 이번 교류 사업으로 중국의 미래 세대들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국제적 마인드를 배우고 양국 간 우위를 다지는 민간 교류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경남도 농업기술원이 최근 밀도가 늘어나 피해가 예상되는 미국 선녀벌레 등 돌발 해충에 대한 집중 방제 지원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국비 2억 3천만 원을 지원받아 사천, 김해, 밀양 등 도내 6개 시군에 농경지와 산림지역 협업 방제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업 방제는 발생 우려 지역 위주로 신청받아 시군별로 지원되며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충의 산림지와 인접한 농경지 과수원을 대상으로 집중 방제에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11일에는 밀양 산내면에서 제2회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협의회를 갖고 작물별 병해충 발생정보 발표와 함께 각종 방제 장비를 이용한 현장 연시회를 개최했습니다. 경상남도가 부동산 개발업으로 등록된 13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등록 요건을 지키지 않은 7개 업체가 등록 취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 인력 미확보 등 등록 요건을 지키지 않은 7개 업체를 등록 취소 처분하고 자본금과 임원 변경 등 변경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35개 업체 43건에 대해서는 1,61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도는 지속적인 지도 관리를 통해 부동산 개발업 육성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운영 실태 조사를 통해 부실 업체의 퇴출과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제55회 한산도 대처업 축제의 일환으로 한산대첩을 기념하기 위해 정가 발표 공연이 재승당내 수로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공연 주제는 한산도 달 밝은 밤에로 이충무공이 한산도에서 군진을 치고 있을 때 통제사로서의 심회와 나라와 백성을 걱정하는 애국충정이 담긴 노래들로 구성해 의미가 매우 깊습니다. 경남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희생을 헛되지 않도록 하고 역사를 바르게 알리기 위해 2016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행사를 지난 14일 개최했습니다. 도는 이번 행사는 기림일 제정 후 처음 개최하는 행사로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할머니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 소방본부는 순환구조를 위해 원격 무인잠수 수중 영상 탐색 장비를 신규 도입했습니다. 신규 수중 영상 탐색 장비 6대는 시군 소방서에 배치됐으며 장비 조작 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12일 중앙 119 구조본부 순환구조 훈련장에서 장비 운용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경상남도가 태풍과 집중호우에 따른 자연재해의 제로화를 목표로 사전 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도는 매년 반복되는 피해의 대부분이 하천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것으로 보고 이를 사전에 점검 확인하는 것과 함께 하천정비와 재해 예방 사업을 실시해 홍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상남도가 지난 13일 남해 다랭이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방문한 일본, 대만 등 외국인 관광객 10여 명에게 무상으로 교통 통역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으며 경상남도를 비롯한 9개 광역도가 지난 5월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가 지난 12일 합천군 창덕초등학교에서 폐교 위기의 시골 학교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해피드림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합천 청덕초등학교는 2016년 현재 전교생이 11명으로 폐교 위기에 있지만 유치부 12명을 확보하는 등 교직원과 학부모들이 마음을 모아 학교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2016 브라보 경남 특산물 박람회 내에 설치되는 경상남도 초천상품관 운영에 참가할 10개 업체를 모집합니다. 오는 8월 29일까지 경상남도 해외 마케팅 사업 지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선정된 업체는 부스 임차료와 장치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알림마당입니다. 경상남도에서 노사 화합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협력적 선진 노사 문화 창출에 기여한 근로자 및 사용자에게 시상하는 제24회 경상남도 산업평화상 대상자를 추천 및 접수받습니다. 도내 소재 기업체 근로자와 사용자 단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경상남도가 단기 임산물 생산 지원으로 임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2017년도 산림소득 공모 사업을 추진합니다. 임산물 소득원 지원 품목을 지배하는 전문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 여러분의 많은 접수 바랍니다.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8월 말부터 실시하는 하반기 교육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경상남도에서 지역 문화예술의 창달과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인사에게 수여하는 경상남도 문화상 후보자를 접수받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